반갑습니다. 성혜국입니다. Imi-meet ko yung naging friend ko nung last 2019 concert ni Soimbo. Hindi siya dapat pupunta kasi nagsisave up siya ng money. Kasi college na siya. Kaya, binalan ko na lang siya ng ticket. Para may kasama din ako. Para may karamay ako mag-fangirl mamaya. And sobrang sarap sa feeling nung sinend ko sa kanya yung ticket. Na binilan ko siya. Sobrang saya niya. Sabi niya naiiyak nga daw siya sa tuwa. Pero para sa akin, masarap yung feeling sa akin na may napasaya ako. Sobrang excited na ako. Sobrang excited na kami. Chongmina odia! Chongmina matchi! 잘 지냈어. 너무 예쁘다. 아니야, 아니야. 가요. 안녕. 아, 오랜만이네. 왔다. 가자, 가자. 점심 먹으러 가자. 근데. 형님 먹었어요? 아침 먹었어. 아침? 나도 아침. 중간에 밥을 먹는 게 나으려나? 카페 갔다가. 그럼. 그래. 처음이야? 네, 서울역은. 아, 진짜? 응, 완전 처음. 오. 저를 모르는데 역시 민서죠. 종민아. 살 빠졌어. 저요? 진짜. 아, 오. 너무 예뻐. What do you like? 와. 와우. 잘 먹겠습니다. When you upload it, 진짜? 와,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언니 같이 먹어요? 응. 이게 뭐야? 간장? 소스. 아. 한국 음식 다 좋아해. 삼낙지 빼고. 나 낙지 좋아해. 안 먹어. 못해. 너 왜죠? 왜 예뻐. 눈이 엄청 좋아. 안녕. 귀엽다. 아, 귀여워. 미소 카페로 있는 가족. 난 리리가 오나 가네. 걔네 딱 생각하는 덕분당 카페. 와우. 아이고, 선물 있어? 우와. 입고 당기는 의미가 없고. 우와. 내가 땄어요. 우와. 알았어. 캔디. 귀엽다. 여기 서인국 있어. 내 땅은 내 땅. 땅주네. 지금은 이따가. 응, 지금 이따가. 이따가. 이거 생일 선물. 뭔지 알아요 언니? 진주 예스 마스터.
한국은 진짜 가고 싶은데 다음에. 한국말로 수발. But its name 하목. 하목. 사투리 진주 사투리 하목 means. That's right. 맞아 진짜. 맞아 하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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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나 기다렸어. 땡구. 따바이. 반말. 이제 출발 같은. 수민구 팬들이 너무 많아. 티켓. 티켓 매표소. 감사합니다. 예. 아. 아 여기. 근데 왜 비싸? 그러니까 너무 비싸. 호랑이. 이거? 응. 아 호랑이. 호랑이. 응. 아 비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 Thank you. 와! 언니가 사줌. 아니, 감사합니다. 와! 이거 뭐 안에 크면 없네. 와! 진짜 신기하다. 감사합니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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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가자, 가자. 들어가. 우와. 정민아! 대박! 너무 예쁘다! 예쁘다. From Ate Jaja and Ate. 와, 도 sila sa harap. Saya naman nun. Sige po. Thank you po. 이게 뭐야? 여기 보면 나중에 휴대폰 플래시 켜가지고 이렇게 흔들면서 여기 애기야 노래 같이 부르고 올폴류 부르고 너를 좋아해. 아~ we're a bit closer to the stage compared to last 2019, right? Yes. 신기하다. 다음 콘서트 때 거기서 거기 앉고 싶다. 앉고 싶다. 앉고 싶다.
자, 오늘 2023년 서인국 콘서트 플래닝에 오신 여러분 정말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전 분위기 이어받아서 신나게 가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좋은 추억으로 남았으면 좋겠어요. 위에 분들 정말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많이 위로 못 올라와서 진짜 미안해요. 너무 사랑하고 우리 여기 오신 분들 너무 사랑하고 아까 엄마 하이파이브 너무 깜짝 놀랐고 다시 하지 말자 그런 거. 아무튼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고 2023년에 진짜 한 번 더 이런 자리 만들어요. 감사합니다.
시작 전에